근데 눈 안 부었어요? 어? 어제 뮤뱅에서 1위 하고서 울었잖아. 눈 안 부었어요? 네, 안 부었더라고. 아니 그 매운냉면 때문에 눈물이 쏙 들어가가지고 약간 감동의 순간이었는데 감동이 와닿는 찢어버려가지고 열심히 불러왔어요. 아침 김밥 먹었습니다. 김밥에 한 김밥 김밥은 아니고 밥밥 지금도 그렇고 나연쌤도 그렇고 뭔가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거 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예능 촬영하는 게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. 이게 강남이가 엄청 편하게 촬영했고 그랬네요. 페이크 아 생각보다 진짜 맛있었어요. 어제 1위하고 멤버들이 어떤 축하 인사했나요? 어제 단톡방에서 막 어스를 올려주니까 오늘 막 이모티콘 보내고 했는데 유정현이 갑자기 새벽에 어제 1위 했냐? 이 형 보냈는데 아직 안 읽었어. 이번 안무에서? 아 나중에 안무 비하인드가 나올 텐데 제가 안무를 좀 투자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밖에서 더 마음에 들고 저는 좀 첫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저하고 리자 벌스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든다.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. 또 있어요? 전매추 해주세요. 에? 전매추. 전매추. 꽤 마음에 듭니다. 오~ 네, 상당이에요. 아~ 너무 아쉽다.
네이버 시계. 들려주세요. 여자예요? 네. 무슨 풀스 같은 거? 에? 맞아.
트래퍼스쌤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트래퍼스쌤 거기 사장님이 트래퍼스쌤 알아보고 아유 막 지우 선생님이라고 연습했다고 막 그러셨대요. 트래퍼스쌤 맛집? 아 이제 그만 저기 돼야 되는데 트래퍼스쌤 맛집? 그 압구정 로데오에 너무 유명한 분이긴 한데 정달이라고 아시나요? 모르시는 분이요. 거기가 새해창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. 저는 진짜 좋아하는 음식인데 먹는 순간 약간 그 굶는 게 느껴지는 거는 진짜 일부러 자주 안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한 번쯤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압구정 오실래요? 1위가 수됐다. 1위가 수됐다.
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상해요? 네. 솔로 활동의 장점이요? 퇴근 시간이 정말 편해요. 와우. 그 부분만큼은 또 좋아요. 왜냐면 저희는 아홉 명이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보통이 아니고 이게 또 헤매를 1번으로 한 사람은 수정을 준 다음에 가는 데까지 총 4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러면 4시간이 걸리면 이게 마무리를 봐도 아쉽고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마 나 혼자 봤으면 알겠지만 그래도 빨리빨리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앉아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. 아니요, 클로저 말고 운동에서 하고 싶었던 곡은 없었어요. 클로저 오늘 체크하고 싶었어요. 아. 네? 콘서트에서도 하고 싶은데 곡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하는데 멤버들이 다 있으니까 뭔가 바꿀 수 있다고 하죠. 근데 그렇게 되면 일이 엄청 커지거든요. 의상부터 해야 되고 이제 뒤에 백소스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시간 타임도 다시 해야 되고 예, 또 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볼 수 있다면 해보겠다. 와~ 그리고 클로저도 그거 찍었어요. 그 악보 영상. 쉬는 날 진짜 안 쉬고 계속 네? 움직여요? 아니 이거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진짜 문제가 아니야. 이 정도면 꽤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진짜? 맞아요. 재밌지? 피 맞아요? 아? 피 맞아요? 피요? 피. 아 근데 나 다 제이 같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계획됐던 게 하나도 운동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. 그 나원산에서 그냥 척척 해나갔을 뿐이지 저 생각나는 대로 바로 하는 사람이라 진짜 피는 맞습니다. 솔로 무대할 때 핸디봉 색깔 원래 색깔로 하는 게 좋아요? 아니면 비우 색깔로 하는 게 좋아요? 아 이거 할 때요? 네 그 무대할 때요. 음방할 때요? 네. 다 좋은데요? 다 좋은데 지금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저 색깔로. 외롭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보니까 와, 저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막 예린이랑 그 우주 멤버들이 그렇게 저를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.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너무 정신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. 어제 문자도 왔어. 지호가 좋은 사람이어서. 나 좋은 사람. 그냥 손 안 들고 당당하게 여기 학교 아니어가지고 쉬는 날 진짜 안 쉬고 그렇게 계속 움직여요? 쉬는 날 진짜 안 쉬고 계속 움직여요? 쉬는 날 근데 진짜 피곤한 스케줄을 잡아서 이렇게 음방을 막 와다라다 했다 그러면은 점심까지 쉽니다. 점심까지만? 별로 안 쉬고 바로 놀이어서 하고 가.
말했잖아요. 그냥 해보려고 하고 있어. 자. 인방준. 근데 우리 콘셉트 유닛 하면서 나 이제 안 해본 멤버가 없는 것 같아요. 나정이요, 찐방준. 아, 맞아요. 나정지. 그 나정지 무대를 저희 취준했던 앙컬에서 준비를 했었었는데. 아~ 우리는 몰라. 잘한다. 모르겠구나.
조금 남았어요. 시간 왜 이렇게 빨라? 혹시 유럽 가본 원수 있어요? 네. 유럽 가면 어디 가봐야 돼요? 추억할 때 까지 볼 수 있어요. 네? 아, 한국에서 많은 곳은 가지 마요? 글쎄요, 그냥 멘트 추천해주는 거. 나 베스트요. 네? 하고, 나 베스트. 아, 우리가 영국 가고 프랑스 가고 독일 가거든요. 프랑스는 시험이 안 좋아. 알겠습니다. 세시할게요. 오늘의 해시태그. 아? 오늘의 해시태그. 오늘의 해시태그? 뭐야? 아, 지우야 잘 들어갔어?
그 MBTI가 I인 게 원래부터 이상하다고 했어요. 뭐가 I라고?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, 저도 저 스스로 내가 I라고? 라고 했는데 괜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반성 심해지고 그렇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. 이거 마인드 차이다. 이겨내자 하니까 이제 나오는데요. 지우 씨 오른쪽 봐주세요. 어,
돌렸다. 편지 주워. 오늘 선생님이 안 받아줬어? 天才什么